자, 오늘 대한전선의 대안주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의 종목은 바로 FST고요. 또 하나의 대안주는 TSE입니다. FST와 TSE, 어떤 종목이 대한전선의 대안주로 더 적합할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 가지고 오셨는데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네요. 자, 일단은 어떤 종목부터 먼저 가볼까요? 임순재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뭔가요? 네, 뭐 제가 갖고 온 건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갖고 오신 그 전부 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로만 지금 이제 추천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뭐 FST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이제 전공정 관련된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펠리클 관련돼서 이제 포토마스크에 이제 보호막에 들어간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칠러라고 해서 온도 조절 장치, 이제 장비 부분이죠. 네. 이제 그걸 이제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리클 같은 경우에 뭐 국내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이제 80%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칠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네 개 회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 상당하게 기술력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매출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매출이 한 514억으로 해서 한 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89억으로 해서 한 17%. 그다음에 뭐 당기순이익도 이제 180억으로 16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일단 전방 산업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시설 투자가 이제 확대된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수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게 실적이 호전된 그 이유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하반기 들어서도 계속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삼성전자 쪽에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그 시설 투자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평택의 P3 공장이 지금 뭐 시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오스틴이 될지 어디로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공장이 이제 이제 투자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 장비들이 이제 납품이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뭐 일단 조금 이제 그거 관련된 좀 수혜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세화 공정에 관련된 부분에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EUV 관련 페리클에 대한 이제 개발이 일단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하반기 이후에 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3월 달에 그 삼성전자가 지분의 6.9%를 투자를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전자 관련된 뭐 매출은 뭐 꾸준히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투자할 만큼 뭐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최근 들어 뭐 반도체 주가 옆으로 많이 기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뭐 실적 추정 그 이익이 뭐 생각보다 뭐 안 좋게 뭐 좀 낮을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소부장 관련돼서는 뭐 추가적인 뭐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 그만큼 옆으로 쉬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승 여력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 한 28,000원, 9,000원 그 정도 사이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34,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5,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임순재 대표는 FST를 대한전선의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향해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약간 눌려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의 FST를 확인을 해봤고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TS입니다. TSE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의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FST로 끝났으니까 T를 받겠습니다. 끝말잇기. 네. 그래서 TSE라는 회사는 일단 코스피 200만 200이냐, 코스닥도 150이 있다라는 쪽에서 코스닥 150에 편입되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성장성이 그래도 눈에 띈다라는 관점인데 이 회사도 똑같이 반도체 쪽 관련된 쪽인데 OLED와도 겹치는 검사 장비 대표적인 회사고요. 특히 검사 장비 쪽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프로브 카드라고 하고 있고 또 인터페이스 보드 모두 다 관련된 검사 장비 쪽에 들어가는 쪽인데 이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한 60%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의 중심이 잡혀있는 회사고요. 또 하나 요즘 뜨거운 OLED 쪽이죠. 이쪽도 OLED 테스터나 자동화 관련된 쪽에서 한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반도체 OLED 관련된 검사 장비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회사의 강점이 MEMS라고 합니다. MEMS. 네, 이쪽은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인데 이를 바탕으로 기술을 가지고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설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가 가장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활용돼서 실적 흐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18억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2분기부터 좀 더 속도가 나올 걸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매출액은 한 3,600억 대, 한 28% 증가한 수준이고 이제 특히 매출액 자체가 뛴다는 데 대해서 계속 성장성에 대한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영업이익은 630억 정도 50%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치가 가시화되는 2분기부터는 오히려 주가도 반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대세는 오셋이죠. 특히 어떤 외주 공정을 주는 여러 가지 업체들 어제도 하나마이크론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검사 장비와 관련된 테스터 쪽은 조금 더 납품의 기회가 늘어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좀 정체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거래만 확보되게 되면 다음 레벨업은 시도가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한 6만 5천 원대 초반 정도면 크게 진입하는 데 부담이 없어 보인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1차로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가 있는 약 한 7만 5천 원대 정도 그리고 또 손절가는 5만 9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자 김미수 대표님은 TSE를 대한전선에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한전선이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이면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들도 좀 주목을 해보자. 그중에서도 성장성이 돋보이는 이 TSE를 김미수 대표님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분이 대안주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임순재 대표님은 김미수 대표님의 이 TSE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이제 장비들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 관련된 이제 투자가 뭐 가격이 요즘에 이제 조금 그 DRAM 관련돼서는 좀 안 좋다, 조금 하향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최근 들어 많이 좀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이렇게 쉴 때 아마 저점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도 FST가 좀 더 나으시겠죠? 네, 뭐 FST가 뭐 최근에 한 10일 정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네, 어필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임수재 대표님이 마지막에 수급에 강점이 또 있다, 최근에 붙어주고 있다라고 플렉스를 해 주셨고,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FST. 네, 좋아하던 회사입니다. 계속 관심 있게 보던 회사였는데, 시세가 많이 좀 주춤하죠. 근데 특히 삼성전자가 관심을 가지고 EUV 쪽에 챙기는 대표적인 회사가 두 회사가 있습니다. FST뿐만 아니라 SNS텍. 이 두 회사가 지분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흐름들 끌어내고 있는 대표적인 쪽인데 원래 FST 같은 경우는 EUV 쪽에서 앞서 보셨던 이제 칠러 쪽에 포토마스크 관련된 쪽에 EUV와 적용될 수 있는 쪽을 약 한 15년 정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EUV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었던 대표적인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결과물이 나와서 이제 적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냥 개발 다 했으니까 바로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계속 이제 테스트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거의 이제 완료가 되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확인된 게 살짝 없는 상황 쪽에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죠. 근데 네. 지금 성과가 나와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게 되면 레벨업은 크게 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FST에 대한 김미수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도 간단하게 좀 두 분께 들어보고 코멘트 듣고 넘어갈게요. 임순재 대표님, 간단하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제 장세도 그렇지만 일단 장이 조금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의 네. 이제 차익 매물세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변동성 대비하자. 그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3175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번호 아니고요. 3175선 최근에 계속
시도하다가 미끄러지는데 네. 지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뀔 수도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3,175포인트 코스피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두 분의 조언 잘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